것일까요? 1년 내내 묵혀둔 땅에 새로운 생명을 심습니다. 계절이 바뀌면 작은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세상을 더덕향으로 물들일 겁니다. 봄은 빛깔의 변화로 시작되고 또 향기로 무르익어 간다고 하더군요. 이 횡성에서의 더덕밥상과 함께 했던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먼저 본격적인 봄의 길목으로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. 더덕 본래의 향기와 또 맛과 영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횡성 사람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워내는 더덕에는 또 다른 특별한 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더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향기입니다. 오늘 여러분의 밥상에는 어떤 향기가 되어 있을까요?